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제가 또 전기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전기 덱을 한번 해볼 건데 뭐 일단 전기 럭스가 어떻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 이게 이트거든요. 전판은 럭스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뭐 숲드루이드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빌드업을 해야겠네요. 자, 오른 이성이 떴는데 이게 이성 오른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일단 랩업을 좀 해주고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기면 소라카 팔고 20원을 챙기려고 했는데 졌으니까 볼베 잭스를 팔겠습니다. 어차피 쟤네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아이번 이성 먼저 붙었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다시 연승할 만한 조합이니까 나서스를 넣고 파수꾼도 받아줄게요. 아, 르블랑 이성 좋아요. 이게 숲드루이드 덱 3마리가 다 이성이 붙으면 대충 늑대 정도까지는 프리패스거든요? 그냥 이제 뭐 적당히 이자 좀 모으면 될 것 같네요. 이번 판은 좀 지팡이가 많네요. 뭐 아이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뒤집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망토를 먹고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팔렸네요. 요러면은 갑옷으로 얼건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엔 만들어서 제드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지금 지팡이가 많아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이거는 근데 덱캡이 더 나아 보이네요. 지팡이를 마땅히 쓸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승 운영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보시면 지금 제 덱이 상당히 세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강력한데도 아까 지는 거 보셨죠? 운 나쁘게 그냥 한번 지면 연승이 바로 끊겨버리니까 상당히 불안정해요. 뭐 그래도 피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아, 그리고 초밥도 내가 원하는 템을 못 먹으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보시면 뭐 덱 파워가 훨씬 세죠? 자, 이제 여기서 7렙을 찍어주고 아트록스를 올리면 딱 3빛입니다. 아, 이거 뒤집게 두 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좀 포은혜를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또 빛의 부적을 못 만들거든요. 이거 망토 두 개를 먹을 수 있으려나? 이게 원래 여기서 딱 숲드루이드 갈아엎고 6빛으로 갈아타는 게 이상적인데 아직은 뭐 유닛 나온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가야겠네요. 이거 보세요, 바로 지죠? 원래 숲드루이드는 삼성이 안 붙으면 딱 늑대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어차피 진 김에 이제 그냥 딱 8렙까지 찍고 리롤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드랑 럭스 둘 다 고코스트라서 레벨을 좀 찍어줘야 됩니다. 얘는 뭐 리롤 빗덱인데 아직 5렙이라서 6빛도 아니고 삼성도 붙은 게 없네요. 요런 조합은 그래도 제가 이성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졌네요. 숲드루이드 수듀운. 이거 보세요, 그냥 숲늑딱이에요. 숲은 늑대까지가 딱. 자,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망토를 먹어야죠. 이코라서 굳이 설마 저걸 집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발 님? 각도가? 이러면 일단 빛 하나는 만들어졌네요. 제드한테 줄 걸로. 자, 이제 랩업을 하면 8렙인데 어이구, 한 30원까지만 굴릴라 했는데 요릭 페어랑 소라카 이성이 바로 붙었네요. 요러면 그냥 딱 여기서 스톱을 하고 칼날부리까지 돈을 모을게요. 이 타이밍에 유닛 8마리면 충분히 덱 파워가 나와서 바로 이겨버리죠. 리로를 약간만 굴려볼게요. 크립톤이니까 그냥 딱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아, 일단 요릭이랑 베인 이성 떴네요. 여기서 딱 멈추면 되겠습니다. 이제 잡다한 거를 딱 팔아주면 보셨죠? 50원 이자 안 깨진 거. 이게 다 제가 50원을 계산하면서 굴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좀 망토가 나와줘야 뒤집게 처리가 가능한 건데 제 뽑기 실력 아시죠? 원하는 건 크립에서 뽑는다는 마인드. 네, 이게 다 제가 운이 좋아서 망토가 나온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랜덤 요소는 기본적으로 타임 클락으로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딱 망토가 나오는 타이밍, T가 0.145ms가 나오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망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타이밍을 딱 맞춰서 뽑으면 이렇게 원하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이제 상점에서 딱 제드가 나오면 바로 숲두루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좀 마오카이가 보시면 딱 봐도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인솔레이터라고 하죠. 절연체라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상점에서 전기가 안 나오는 걸까요? 마오카이 때문에 부정 타서 전기 안 뜨는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 좀 하고 싶네요. 와, 말자 역겨운 거 봐. 역겨운 조합하면 또 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나중에 참교육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 9렙각을 보고 제드랑 럭스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직렬과 병렬 그리고 창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상점이 창렬 모드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랩업하고 확률을 올려서 어거지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술사 덱인 걸로 보이죠.
아, 요술사덱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또 한번 6요술사덱을 해보고 플레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요술사덱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후반으로 갈수록 6요술사를 할 게 아니면 3요술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숲드루이드 따위에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벌써 4명밖에 안 남았네. 애들 좀 볼게요. 일단 얘는 6렙이고 얘는 7렙이고 얘도 7렙인데 아 이러면 9렙 안 보고 그냥 리롤 굴릴걸. 근데 이미 경험치에 28이나 박아서 9렙은 볼게요. 그냥 얘네들이 제발 좀 오래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바다 요술사 덱인데 그래도 좀 근본이 있기는 개뿔. 올라프가 저기에 왜 있지? 올라프 너무 뜬금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했죠. 무근본 조합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네 좀 맞으세요. 근데 내 유닛이 좀 많이 죽었는데. 는 어림도 없죠. 바로 소라카가 침묵시켜서 마법 못쓰게 해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뭘 먹지? 네 무조건 포우네죠. 뭐 이온도 좋아 보이긴 하네요. 자 이러면 일단 당장에 9마리 올릴 수 있는데 9렙 찍으면 10마리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벌써 3명밖에 안 남았대. 좀 오래 버텨달라니까. 일단 한 마리는 뭘로 더 추가할까요? 대세 유닛 오른? 배치를 바꾸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기습 리롤을 하면 제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0.08ms 정도 빗나가서 말파이트가 나왔네요. 얘는 일단 극한의 리롤충이네요. 6마리면 사실 제가 뭘 해도 이길 수 있죠. 아무리 리롤 되기 좋다지만 이렇게 막 유닛수가 두세 마리씩 차이나면 그건 못 이겨요. 일단은 애들 거의 다 피가 너덜너덜하니까 다음 턴에는 9렙을 좀 찍고 제드 럭서 좀 찾을게요. 아니 유닛 3마리 차이를 럭키 이겼누. 뭘 해도 제가 이긴다고 했는데 숲드루이드는 아닌가봐요. 3마리가 더 많아도 지는 숲늑딱이 수듀운. 일단은 뭐 밸류 올릴 겸 오코 신비술사는 나쁘지 않아요. 랩업까지 얼마나 남았지? 이러면은 22원, 24원을 쓰면 랩업이거든요. 그러면 뭐 9렙 찍고 어느정도 리롤도 할 만큼은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하고 일단 리롤 좀 할게요. 아니 이게 나미가 붙어버렸네. 아니 바다 말고 전기로 좀 주세요. 아까 제가 얘한테 졌었죠. 근데 지금은 유닛이 무려 4마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5코 2성짜리 나미로요. 내가 이것까지 이기면 진짜 인정한다. 쓰나미 좋구요. 그렇지 이거는 솔직히 내가 이겨야지. 아무리 그래도 유닛 머릿수 차이가 얼만데. 아닌가? 베인이 아직 풀피로 프리디를 넣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뭐 그래도 이겼겠죠. 확실히 그냥 삼성 베인이 정신 나가긴 했어요 좀. 아니 마이도 좋기는 한데 난 지금 제드가 필요한데. 아이고 아까 마이 사뒀으면 폐어인데 그냥 걸을게요. 드디어 일단 제드가 나왔네요. 그것도 페어로다가. 제드 찾을 돈이 없을까봐 마이는 안 산 건데 이러면 그냥 제드 마이 둘 다 쓸게요. 숲드루이드는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제드랑 마이를 올리고 오른으로 전기를 받아주고 요렇게 볼베로 3전기까지 해주면 딱 6빛의 3전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아이템 좀 넣을게요. 요런 식으로 하고 돈 좀 모아서 럭스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얘네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비아의 상대한테 체력 공짜로 더해주는 기능 안 생기나? 얘네 둘 다 막 체력 100으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야 이제 내가 오래 즐길 수 있어가지고. 이거 덱캡은 누구한테 줘야지? 나미나 요릭 정도 같은데 나미는 그냥 CC용이지 그렇게 스킬 데미지가 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요릭한테 주는 게 나을라나? 근데 올라프가 정신이 나가긴 했네. 올라프가 도끼질하는 거 약간 그거 있잖아요. 택견 달인의 도끼질 뭐 그런 거 보는 느낌인데. 제발 좀 살아라. 어이구 다행이다. 한 턴 더 살려뒀네. 이게 지금 전기럭스가 안 나오면 영상으로 못 뽑기 때문에 사실 지금 28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약간 한 명 남을 때까지만 돈을 더 모아서 약간이라도 더 찾을 만한 확률을 늘려줄게요. 덱캡이랑 얼거는 그냥 요릭한테 주겠습니다. 어이고 제가 클론이랑 만나서 다행이네요. 이미 너무 세진 저랑 붙는 것보다 쟤네끼리 붙는 게 아마 피가 덜 깎일 거라서 그냥 뭐 너무 쉽게 이겼죠. 본인 방금 자연빵으로 전기럭스 나오는 상상함. 근데 진짜로 나와버린 거임.
아 이거 끝났다 이제. 와 근데 3등이 1등을 이겼네. 이러면 아직 장난감이 두 개나 남아있네요. 개꿀. 자 마이 이성 붙었고요. 럭스 페어랑 아트록스 이성 뭐 그냥 띄우죠 뭐. 전기도 맞춘 김에 그냥 딜미터기도 같이 켜볼게요. 아 이게 500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전기딜도 망토의 마법저항 효과를 받나 보네. 아니 이게 좀 소환사도 있고 그래야 전기가 딜 좀 넣고 그러는 건데 그저 리롤빗덱 성능이 좋다고 다들 빗덱만 처하고 있어서 유닛수도 7마리밖에 없고 판마다 끝에는 리롤빗덱만 남네요. 아 이거 그냥 덱 자체가 너무 세서 전기로는 재미를 크게 못 보는데. 여기서는 일단 정손 먹어서 마이한테 줄게요. 중거리 딜러 느낌으로다가 고연포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제드랑 럭스 좀 찾을게요. 네 일단 제드도 이성 붙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기딜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데? 사전기면 500W의 데미지를 주고 미국의 표준 전압이 120V니까 파워팩터를 대충 85%라고 잡으면 대략 5A만큼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사람의 인체저항이 최대 10만옴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사전기 시너지의 전류는 0.144A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0.1A가 넘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전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딜이 저 모양이지? 사전기 시너지의 500 데미지 단위가 어떻게 와트인지 단정을 짓냐고요? 글쎄요. 사실 와트든 킬로와트든 페트와 매트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전기에 6빛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자 지금 마이가 딜을 다 하고 있는데 전기 유닛보다도 훨씬 센 걸 보면 마이는 사실상 걸어다니는 물 묻은 헤어드라이기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딱 한 명이 남았는데 네 럭스를 바로 찾았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뭐 확인 사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저기 6마리의 친구들을 사전기로 심장 마사지해서 되살린 다음에 더 즐기고 싶네요. 이 친구를 많이 봐두세요. 이게 지금 영종 사진입니다. 과연 시즌2에서 이 정도의 엔트리를 이길 만한 조합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이겠네요. 이게 지금 제 덱이 너무 하나하나 조옥 같아서 걸을 타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전기가 딜을 많이 넣기도 전에 애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이구 그래도 이번에는 좀 딜을 넣었네 전기가. 사실 제드나 마이 하나에만 빛 주고 6빛만 대충 맞춰도 우승권인데 요거를 이제 마이랑 제드 둘 다 빛을 주면서 오전기까지 맞추고 9랩에다가 포우네로 10마리까지 넣는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그냥 뭐 유닛 하나하나가 캐리 느낌이라서. 자 오늘은 전기 스페셜리스트 전스트라는 제 닉네임에 맞게 전기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전스트는 전기고 전기는 전스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전기덱으로 역대급 조합을 맞춰버렸지 뭐야. 빠그.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